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지금 난리가 났으며 원희룡 전 장관, 20년 밀어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배신했으며 한동훈의 진짜 충격은 이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되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과사범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과 같은 자들 감방에 보내겠다라고 얼마나 작심 발언을 쏟아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되고 나서 또 한동훈의 요청에 의해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한동훈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친한 아닙니까? 이 자들이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얼마 전에도 이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2년 뭐 했습니까? 라고 대놓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었지요. 지금 국민의힘 당권으로 이 당대표 도전하고 있는 한동훈, 이런 자가 과연 우리 자유 우파 보수 정당의 당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원희룡 전 장관의 작심 발언의 수위가 매일매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동안 검찰에서 서로 밀어주고 충성하던 것이 바로 한동훈 후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적 관계는 친소 관계에 좌우되면 안 된다라며 배신자론을 부인한 것에 대한 직격입니다. 이 한동훈 보십시오. 공적 관계는 친소 관계에 좌우되면 안 된다. 자, 원희룡 전 장관은 기자들에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배신자 공격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만 강요하는 과한 공격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전 군대적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충성과 친분으로 대통령에 대해 당정 관계 신뢰를 얘기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공적 신뢰, 책임지는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친소 관계랑 충성으로 얘기하면 20년 동안 검찰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또 잘 되게끔 격려해 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라며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한동훈 후보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신분이 있었던 건 한동훈 후보 아닙니까? 저는 경선 경쟁자로 대선 캠프 책임자로 만나기 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개인적 친분이나 수직적 상하 관계로서의 충성 관계, 저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온 사람이 아닙니다. 라며 한동훈 후보가 결국은 20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발언을 하며 이끌어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장본인임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대안을 전달하는 당정 관계를 만들 것입니다. 개인적 친분 또는 상하 관계로서 충성이 아니라 레드팀, 팀장을 맡아서 당내 원내외에 정부의 비판적 생각을 가진 분들을 앞장세우고 당 밖에 언론과 각기각층의 전문가들과 리더들, 많은 대안을 가진 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모셔서 레드팀을 상시 운영하고 거기서 나오는 쓴소리와 가능한 대안을 대통령께 직접 전달하고 대통령과 토론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국민들과 당원분들께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원희룡 전 장관은 한동훈 후보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첫 번째로는 소통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험이 없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출마 선언한 6월 20일인가 70여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번 또는 만나서 총선을 같이 복귀해 보고 당을 어떻게 할지, 앞으로 대통령과 본인의 미래를 어떻게 할지 함께 의논하고 설계할지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대화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한 놈이다. 대단한 놈이야.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총선 끝나고 무려 세 번이나 이 식사를 하든 만나든 세 번이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 자, 이어 이 원희룡 장관은, 전 장관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적과 소통한 것에 대해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한동훈 후보가 통보하니까 대통령하고 통화해야지 않겠냐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10초 통화가 전부인 걸로 아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간 의미 있는 소통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의미 있는 소통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여기에 저는 충격을 받았으며 앞으로 남은 한 달 캠페인 동안 우리가 알았던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과 신뢰 관계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팩트를 갖고 당원들이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응? 원희룡 전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잘 키워주었습니까?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 한동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